혜빈이가 이런 것도. 대규씨네. 아, 매니저시다. 어, 대규야. 어, 누나 놀러 와서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참 누나랑 옛날 얘기나 하고 앉아 있으니.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여야 될 시간에. 누님도 오셨으니까. 내가 선물로 깜짝 선물로. 응? 뭐야? 깜짝 선물로. 어, 뮤직뱅크 들어왔어. 어? 뮤직뱅크 들어왔어. 뮤직뱅크 잡았다는 거 아니지? 에이, 그래. 아, 진짜. 개인 사람. 어? 개지지만 진짜 들어왔어요. 진짠 거지? 진짜로. 어, 진짜 날도 돼요. 뭐 내가 뭐 한다고. 이래서 야. 얼마나 쉬었으면 저걸 안 믿어. 그러니까. 잘 됐어요. 축하해요. 가수가. 어, 뮤직뱅크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그렇지. 아,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노은수로 뮤직뱅크를 쓴다는 거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. 뭐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너무 기쁘다. 이야, 잘 됐다. 그 뮤직뱅크 출근길가 때 뭐 입을 거예요? 응? 출근길? 출근길? 그거 몰라요?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어? 뭐야? 아빠 봐봐요. 요즘 아이들도 다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는데 방탄소년단도 출근길 입고 아, 출근길 패션. 아, 이게 출근길이 있어? 사진 찍고 인터넷 올라오는 건데. 아, 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? 우리 때 그냥 출근 입고 갔다가 그러니까 본방 들어서 노래하고 이렇게 나왔는데. 그렇죠. 세상 많이 변했다. 그러니까. 헐! 어? 뭘 허리가 부지도 않고 이 사람이. 헐. 이거. 어? 오? 아. 한정판. 나 이거 외국에서 온 거야. 어머머 세상에 오, 세상에. 아빠 그걸 뽑아냈어. 아 그거는 좀 그렇다. 아이. 아이고. 오늘 다 잡아먹었다. 카메라. 아.